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가격, 비중 이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고 오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361포인트, 현재 1포인트 정도, 1.93포인트 하락이 보입니다. 0.08%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9시 50분경에 하락 반전한 이후에 강하게 좀 부러졌었는데, 낙폭을 조금씩 줄여서 현재는 약보합권,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확인하셨고요. 일중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2370포인트부터 2352포인트까지 빠집니다. 한 10시경에 쭉 빠졌다가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조금 전 시간대에는 사실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살짝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이 삽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 207억 원. 크진 않지만 오랜만에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개인은 935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1485억 원이나 팔고 있고, 기관의 전주체가 오늘 매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2포인트대 움직입니다. 0.64% 상승이고요. 전 시간대와 상승폭은 비슷합니다. 일단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7거래일째 지금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중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9시 한 50분경에 살짝 부러졌다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662.33이고요. 지금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어느새 660포인트도 돌파를 했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코스피가 잘 달리는 데는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합니다. 268억 원 매수하고요. 매수하던 개인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78억 원 매도하고요. 기관도 101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현재 1122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48%나 빠지면서 1120원대 초반까지 어느새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입니다. 4거래일만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상승 하루 하락, 하루 상승 하루 하락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 3인방, 자율주행차 관련주 LG전자, 롯데쇼핑, 에스맥, 에이프로젠 제약 다섯 종목 올라와 있는데, 현대차 3인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대해서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라고 일부 승소 판결이 노조 쪽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주가가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1%대, 그리고 기아차는 0.85%대, 현대모비스는 무려 4%대 상승이 나오는데, 세 종목이 모두 낙폭이 좀 컸다라는 것도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좀 다른 이슈,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로 묶이면서 오늘 상승폭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2위 검색 종목 자율주행차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조금 전에 현대모비스가 상승하고 또 만도, 코리아 FT, MDS테크 모두 다 상승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험 운행 소식이 들려졌는데, 삼성전자의 자율 운행차 시험 운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승인받았다고 보도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주가가 좀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상한가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V30 공개가 됐습니다. 무덤덤 했었는데 지금 자막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이 V30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폰,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얇고 가벼운 디자인, 조리개 값을 F1.6 글라스 렌즈 등 최고 성능의 카메라를 만들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1,200원대부터 11시 이후에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뒷심이 강하고요. 기대감이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략시장 위주로 V30이 판매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대전이 일어나겠죠. 아이폰 신형 모델들 그리고 갤럭시 노트 8 그리고 V30까지 이 대전에서 과연 누가 웃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오늘 약세를 보이는데요.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5%대 낙폭이 보이는데 시네마 사업본부의 분할 계획이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주요합니다. 사드 여파로 인한 우려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주사 전환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했는데 다시금 시네마 사업본부 분할 계획이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요. 낙폭이 24만 3천 원대까지 현재가가 저가 부근입니다. 다음은 에이맥. 에이프로젠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의 사외이사인 임대식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됐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장중 고가는 1315원, 현재도 1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대우건설, KEC, LGU+, 간만우, 코오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대우건설 오늘 급등 한번 나왔었는데요. 현재도 5%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 에너지 업체 페트로나스가 대우건설을 인수한다,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은 검토 중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 주가가 한번 더 꿈틀거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C입니다. KC 같은 경우에 국책과제 지원 대상 선정이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장중 고가는 무려 189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 공시가 나왔는데요. 전기 자동차 및 신재생 에너지용 차세대 전략 반도체 소재 개발 관련 국책과제 참여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은 LGU+입니다. 대규모 IoT 플랫폼 공급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14,5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구축되는 홈 IoT 플랫폼은 입주시 설치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LGU+의 홈 IoT 서비스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해서 이용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간만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짚어드렸던 종목 간만우입니다. 오늘도 상한가 부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권리락 효과에 이틀 연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했고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주가는 어젠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코오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좋습니다. 7만원 부근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바이오 자회사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소식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시 44분 10초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많은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구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모 팀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돈 아나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아나텍은 AF라고 이제 오토 포커스 드라이브 IC칩을 주력 매출로 해서 생산하는 업체다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팬리스 업체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산업에서 듀얼 카메라가 이제 트렌드 확산이 좀 되면서 이 듀얼 카메라에 부품을 많이 들어가는 AF, 이와 관련된 이슈 모멘텀을 지금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돈 아나텍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 카메라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듀얼 카메라 시장이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신제품으로 지금 햅틱 드라이브 IC칩도 많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하반기에 출시한 L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동사의 스마트 그 햅틱 드라이브 IC칩에 대한 부품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이번에 뭐 공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부분 이 햅틱이나 또 신제품 중에 AF, OIS 같은 것을 대부분 많이 탑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칩을 많이 라인업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전방업체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동원 아나텍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어제 뭐 증권사에 나온 보고서 중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이 한 93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3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는 어떤 긍정적인 보고서 나오면서 최근에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 계열, 보통 PU라고 하고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주력 공급하는 업체이고, 주로 이제 전망 업체 기준으로는 카시트나 도어트림 쪽으로 합성 피혁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스포츠 용품이나 또는 주로 가죽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의류 제품들에 역시 합성 피혁을 많이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합성 피혁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화장품 에어 쿠션, 뭐 보통 이제 퍼프라고도 많이 불리우는데, 이쪽으로도 향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나 기대감이 하반기에 조금 사실 나아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대원화성이 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상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대원화성 일봉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주가가 등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300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형성해 주는 것을 좀 과거 사례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고, 지난 한 1년을 보았을 때 작년 12월, 올해 한 5월 중순 정도, 그리고 최근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도 역시 2,300원 정도가 가장 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바닥에서 종목을 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원성이 지금 2,300원대가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하반기에 합성 피혁 공급에 대한 전방업체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수량을 늘려갈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트컴퓨터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일단 가격적으로 매수 타임이다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역시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비트컴퓨터 좀 잘 보시면 최근에 일봉 차트, 일봉 중 캔들 차트가 장기 이평선을 차례로 좀 뚫고 올라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술자 분석상 골든 크로스라고 많이 지금 표현들 하시는데, 그 골든 크로스 형태를 좀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한 5,000원 정도의 바닥권을 다진 이후에 추세 반전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대로 제가 가격 전략은 매수가 5,500원 정도, 일단 목표 주가는 8,000원 정도, 손절가는 5,000원 정도로 가격적인 부분 제시를 먼저 해드리고, 향후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투자 포인트는 장 종료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전기차를 생산할 때, 2차 전지 생산할 때 장비를 공급하는 장비 업체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금 공시 나온 내용이 있어서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 전극 공정 장비 약 금액으로는 매출에 한 303억 정도의 계약 금액을 공시를 지금 했고, 작년 매출액 대비 비교해봤을 때 약 전체적인 공시 내용이 약 27%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장비 지금 공급된 금액, 공시된 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PNT 같은 장비 업체들은 이렇게 수주에 대한 부분, 수주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PNT 같은 경우 향후 전방 배터리 업체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밸류체인 단에서 그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 확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 업체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최초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좀 해드렸던 상황들이고, 18,000원 그리고 22,000원, 최장은 22,000원까지 볼 수 있다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가 계속 늘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 실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높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최근 18,000원에서 22,000원까지 상향 조정한 이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에코프로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2분기 실적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2분기 매출액은 726억에 영업이익은 69억을 좀 기록을 했고, 반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액은 1442억 정도, 영업이익은 147억 정도를 공시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기까지 나온 실적 기준을 보았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 1분기가 이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이번 2분기에 할 수 있었고,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오버슈팅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나 기대치가 최근에 전기차 섹터로 많이 몰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굉장히 실적이 전년 대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시장 추정치들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버슈팅 구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적정 주가를 좀 판단해 보았을 때는 회사에서 내세우고 있는 2020년 매출액 6,500억에 영업이익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모멘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오버슈팅을 좀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빨리 많이 올라갔다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향후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는 언제든지 가능한 종목이고, 향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전기차 섹터 종목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종목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일단 최근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뭐 일부 업종의 뭐 대표주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종목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전반적으로 조금 낮추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게임 업체고 일단 이 회사가 아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2015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출시된 카지노 게임인 폴아웃 카지노가 최근 뭐 중화권에서 굉장히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특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홍콩 시장에서 게임 카테고리 내에서는 뭐 현재 29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화권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아시아권 시장에 카지노 게임이 아직까지 규모는 작지만은 연평균 한 50% 이상씩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동사의 뭐 시장 선점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중국 시장에서도 6월에 좀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뭐 가시적으로 좀 실적의 반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일단 그 부분은 아직 이제 뭐 사드 보복성의 여파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뭐 6월 초 중국 시장에 게임을 출시할 때 그때 한 차례 뭐 갭 상승 후 급등이 나온 다음에 뭐 최근에 다시 바닥권까지 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한 2달여에 걸쳐서 충분히 뭐 바닥에서 탄탄하게 좀 바닥을 받쳐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매력적인 위치까지 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뭐 매수 추천가로 8,300원 전후에서는 뭐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선절 가격으로는 7,7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1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필링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평 경우 원래 이제 무선 인터넷 관련 솔루션 업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크리스 FNC라는 골프 의류 전문
업체의 지분을 64% 인수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회사의 주가는 뭐 향후 뭐 크리스 펜시의 실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뭐 다른 안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크리스 펜시 같은 경우 올해 좀 한 영업이익 뭐 예상치로 한 500억, 내년에 한 6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결 기준으로 필링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뭐 연결 이익을 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최근 완전히 이제 주가 바닥은 턴을 한 모습이고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한 4,000원 초반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최근 한 15% 가까운 뭐 급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형적으로 계단식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뭐 조만간 기간 약간의 기간 조정만 더 끝에 준다면 2차 상승이 충분히 기대되는 위치인 것 같은데요. 뭐 기입보유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고 뭐 신규 매수 진입을 예정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다음 주 초반 정도에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와주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 관심을 가지고 뭐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최근 시장의 주도주들이 뭐 조금 좀 전체적으로 주춤해진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나 제약 섹터들의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체 융합 단백질 기술과 또 뭐 DNA 치료제 백신 기술을 바탕으로 뭐 최근에 바이오 신약을 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최근에 성장 호르몬 치료제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 발표가 이제 곧 9월에 뭐 있을 건데 아직 뭐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또 자궁경부암 치료제 관련해서도 임상 이상까지는 지금 성공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노력을 해서 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뭐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뭐 주 중에 한번 전화통화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 4만 5천 원 전에서는 이제 약간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보유자 같은 경우라면 한 4만 4천 원 정도를 뭐 가격 바닥으로 설정해놓고 뭐 그 가격이 깨지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5만 원까지 정도는 뭐 무난한 흐름을 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먼저 오늘 새롭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염료에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업계 수익권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뭐 비상장 계열사들을 통해서 뭐 항생제나 그리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원재료 사업도 하고 있고요.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 일단 뭐 이번 주 식약처에서 그동안 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뭐 규제되어 왔던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과 관련해서 뭐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보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사카린 같은 경우는 설탕에 비해서 당도는 월등히 높고 가격은 한 2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사의 자회사인 JMC에서 일단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사카린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주가를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식약처 고시안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나 혹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500원 전에서 좀 두터운 매물벽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가격만 돌파하면은 뭐 이 종목이 원래 좀 가볍게 움직이는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큰 시세를 한번 둘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4,000원 언저리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 선절 가격으로는 3,8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4,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근 전선업계가 구리 가격 상승과 또 혹은 해외 수주 등으로 인해 뭐 올해 불황의 옆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사도 올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큰 폭의 턴아라운드가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초과학 케이블이나 뭐 대용량 신전선 접촉제 등 일단 고수익 제품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작년부터 미국이나 싱가포르, 중동 등 좀 노후화된 전선 교체 수요가 수요기에 좀
뭐 격세 투여기에 진입한 국가들에서 대규모 투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평 가격대 부근인 1,400원 전후에서 지금 1차 상승을 마감하고 좀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의 가격대인 1,400원짜리만 좀 지지해준다면은 큰 폭의 시세 기대해 볼 만한 위치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신규 매수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는 1,400원 전후에서 관심있게 좀 살펴보시다가 거래가 좀 붙어주고 뭐 가격 상승이, 2차 상승이 들어오는 철기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뭐 또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전선까지 다섯 종목 쭉 짚어주셨고요. 문자상담 왔는데 한 종목씩 또 가보도록 하죠. 4172번님의 문자상담. 크루셜텍 종목이고요. 4830원에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먼저 이재모 팀장님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그 크루셜텍이 지금 영향 사업이 아마 폭넓게는 이제 생체 인식조, 뭐 지문 인식이나 그 홍채 인식과 관련돼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최근 스마트폰에 좀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적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은데, 일단 그 주문을 좀 주신 분께서 시청자분께서 보신 매수가 4,800원까지 주가 가지고 올라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으로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 먼저 의견을 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8월 14일,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아마 발표되고 나서 약간 어떤 반등 흐름을 좀 모색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어설프게 지금 판단하셔가지고, 아, 지금 추세적으로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소위 말하는 이제 물타기 전략을 해서 평단을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크루셜텍이 지금 보니까 4개 분기 연속 실적이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에 대한 부분, 우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소위 말하는 숫자가 찍히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 하락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부터 실질적으로 관련된 매출들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 가서 아무래도 수량을 더 늘려가시면서 추세 상승을 좀 돌리는 방향성을 잡는 게 낫지, 실제로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굉장히 낮아져 있는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물을 타서 좀 오히려 수량을 늘리시면은 오히려 더 추세 하락을 계속 타고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셜텍에 대한 진단해 주셨고요. 다음은 한진칼에 대해서 4477번님께서 주셨네요. 매수가는 26,000원에 비중은 20%. 매매 전략 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영환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지네어, 계열사인 지네어에 뭐 상장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그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실적이나 이런 게 썩 좋아지지 않는 이상에서 현재의 가격대도 뭐 충분히 뭐 가치 이상으로 좀 가격을 받고 있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도 고점이 계속 좀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구간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격이 26,000원 같으면 손실폭이 조금 커지는 하지만은 비중이 크지 않은 관계로 개인적으로는 좀 손절매, 현재의 가격대도 충분히 손절매를 해야 될 시점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진칼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무 팀장이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들은 OLED 쪽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몇 가지와 예. 그 스몰캡 종목들 한 몇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쪽 열 처리 장비하고 PI 컬링이라고 하는 그 PI 컬링 장비, 보통 플렉서블 OLED에서 PI 소재 같은 것을 굳히는 장비 두 가지를 주로 공급하는 업체이고, 그 비아트론 같은 경우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전부터 해서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타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트론 주가를 잘 보시면 지난
그 한 10월, 2016년 10월, 그리고 2017년 1월에서 2월 정도 사이 잘 보시면 2만 원 정도가 바닥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한, 두 번 정도 확인한 적이 있고, 올해 들어서 최근에 3월과 4월 정도, 그리고 최근 7월과 8월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2만 원 전후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좀 시켜준 적이 있고, 최근에 지금 바닥을 확인한 이후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을 조금 타는 어떤 기류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아토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매수가로 22,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다시 22,000원보다 소폭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고, 일봉 차트가 아무래도 그동안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가 다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하면서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서 BOE로부터 465억 정도의 장비 수주를 받은 것이 있고, 이것이 아무래도 매출로 반영이 될 것으로 3분기는 보이고, 그동안에 2분기 실적 좋지 않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 역시 2분기에 반영되려고 했던 실적들이 3분기로 조금 이연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는 분기 단위로 보았을 때 수치로 굉장히 좋지 않았었지만, 그런 것이 대부분 다 3분기로 이월되면서 3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분기 단위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고, 사실 연간으로 보았을 때 2016년 대비 2017년 실적이 조금씩 더 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고, OLED 시장이 아무래도 확대가 되면서 비아토론이 공급하는 열처리 장비 그리고 PI 컬링 장비 등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주가 자체 상승이 클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분기 단위 실적 연휴들 때문에 지금 주가 등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매수 타임으로 가져갈 지금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25,000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밸류에이션적으로는 한 28,000원까지 보시면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매수 타임으로 가져가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일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그리고 자회사의 선입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OLED 유기물 증착 장비가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언론부들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자회사 선입 시스템이 지금 IPO 일정 공개를 좀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IPO 일정을 좀 잘 보시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 공모가를 좀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공모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장에 평가되는 부분들은 37,000원에서 44,000원 정도로 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공모 예정가, 최근에 OLED 장비 업체들 상장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공모 수요 예측에서 밴드 상단에 많이 형성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모 예정가 최대 34,000원, 한 주당 34,000원의 공모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약 2,750억 정도의 코스닥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동아일텍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선입 시스템 지분 약 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지분 가치로만 따져보았을 때 한 1,900 이상이 될 것이고, 동아일텍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합산했을 때는 대략 동아일텍의 지분 가치와 현금성 자산만 약 2,400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동아일텍이 시장에서 오늘 기준 시가총액이 2,073억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와 현금성 자산만 해도 동아일텍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회사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분 가치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동아일텍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가 분명히 시장에서 재평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동아일텍도 역시 일봉 차트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특히 올해 2017년 들어 계속적으로 2만원대에서 25,000원 정도 상단으로 박스권을 오랜 동안 좀 머물다가 7월 중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OLED 장비 업체들이 사실 올해 지금 실적 굉장히 좋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불구하고 동아일텍 같은 시장에서 추정한 실적대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가 절하되면서 주가가 낙폭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특히 이번 주 들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회사 선입 시스템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증가되면서 그와 관련된 동아일텍 역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번 주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도 분명히 보실 수가 있고, 동아일텍 같은 경우 올해 실적 최장 영업이익 450억을 기준 놓고 보았을 때
실적 가치로만 보면 지금 PER 5배에서 6배 수준입니다. 장비 업체들 대부분 제가 15배, PER 기준 15배가 적정 주가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기업 가치 대비 3분의 1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텍 같은 건 최장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 이상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반도체 그리고 OLED 쪽이나 LCD 디스플레이 장비를 많이 공급하는 업체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역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수주가 역시 끊임없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고점 7월 24일 18,000원 정도를 지금 주가가 지금 이룬 다음에, 사실 최근에는 지금 어떻게 보시면 기대치보다는 좀 주가가 최근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시장에서는 실적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실적이 나오기 전후로 해가지고 실적을 확인하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세 하락으로 밀리는 부분은 없고 대부분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5,000원 정도 오면 충분히 신규 매수 진입도 가능하고 추가로 수량 늘릴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아마 올해 지금 나오는 실적 상향되는 조정치대로 본다 했을 때는 목표 주가를 한 2만원까지는 무난하게 봐도 괜찮고, OLED 시장이 확대되는 걸 보았을 때는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좀 더 길게 가져가셔서 뭐 3만원 이상까지도 목표 주가를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유있게 계속 홀딩을 좀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15,000원대가 오면은 계속적으로 수량을 늘리는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꾸준히 추세 상승을 타고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다시 한번 재차 2차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DRT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T 같은 건 엑스레이 디텍터 많이 공급하는 업체이고, 보통 방식에 있어가지고 직접 방식이나 또는 간접 방식,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을 모두 공유하는 업체다 많이 말씀드렸고, 특히 기존에는 직접 방식을 많이 지금 시장에서 좀 매출 장비를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2014년부터는 간접 방식 시장에 진출을 했고, 최근에 2015년 들어서는 맘모그래피에서 여성 유방 촬영용 엑스레이 디텍터 장비도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올해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많이 공급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DRT 같은 것도 일봉 차트 보면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차트를 좀 잘 보시면 한 1800원 정도 전후가 이 종목의 좀 바닥권이라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사실은 한 2200원 정도가 사실 박스권 상단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하고 있고, 최근 주가 자체가 바닥을 조금 다진 이후에 다시 추세 상승을 좀 돌리고 있고, 소위 말하는 역시 DRTEC도 골든크로스 일봉 차트가 장기 이평선을 차례 뚫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상승하는 것이 매우 약간은 힘이 붙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RTEC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매수가 1800원이었는데 사실 1900원, 1950원 이하까지는 계속적으로 수량을 늘려가시는 매수 가능 구간이기 때문에 DRTEC은 조금씩 좀 수량 늘려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 세코네스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네스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많이 공급하는 업체이고, 보통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용 카메라 쪽으로 렌즈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로 많이 분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2017년 실적 추정치는 매출에 한 3,400억에 영업이익 150억 정도, 당기순이익 100억 정도를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연초보다 실적 추정치가 조금 낮아진 부분은 있지만 장기 성장성을 보았을 때는 세코네스가 카메라 렌즈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향후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기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종목 들어봤는데요. 동아일텍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지금 매수가보다 지금 조금 하단에 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목표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배 지금부터 거의 보일 정도로 높은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지금 동아일텍은 두고 말씀해 주신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동아일텍 같은 건 제가 매수가 최초 22,500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목표가 45,000원인데, 사실 올해 연간 실적을 제가 놓고 봤었기 때문에 연초 대비하면 사실은 한 1년 정도의 목표 주가를 좀 제가 바라보고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고, 사실
다른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면서 목표 주가 이상으로 좀 잘 가고 있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조금 소외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주목을 좀 받지 못했었고 선의 시스템이 진행하고 있는 유기물 증착 장비가 LG 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을 좀 했었고 그 LG 디스플레이가 7월부터 E5 라인 양산을 좀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동아일텍의 자회사 선의 시스템의 유기물 증착 장비가 일본의 경쟁 업체 캐논 도끼와 좀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지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장비 수주를 좀 따낼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양산에 대한 시점을 조금씩 뒤로 미루면서 그 기대감에 좀 약간 밀렸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이 중소형 OLED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회사 선입 시스템의 유기물 증착 장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되고 목표 주가 역시 굉장히 높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영환 차장 연결해서 이제 다섯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번에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RF텍입니다. 일단 뭐 충전기나 휴대폰 충전기나 안테나 같은 휴대폰 관련 부품 그리고 가로등이나 전원 공급 장치 등 이런 LED 조명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2분기 기준 36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일단 매출액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좀 거래 비용 그러니까 판관비의 감소로 상당히 좀 영업이익이 좋은 결과를 발표하였고요. 이 회사의 최근 이슈로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차세대 LTE 모뎀 개발에 성공했고 이 기술은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9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관련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올 초에 전환사채 200억을 발행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억을 발행하였는데 최초 전환 가액이 8,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최단 최저 리픽싱 가격 5,600원까지 이번 주에 조정이 일어났는데요. 향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일단 그 정도 가격대까지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좀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좀 긴 텀으로 보고 끌고 가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바닥을 좀 더 다지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를 해보시려면은 조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붙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률의 개선과 또 투자 부분의 좋은 성과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 기대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7월 누적 실적도 작년 대비 한 40% 가까이 그런 증가세를 보였고요. 단기간에 좀 가파른 상승세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장성을 봤을 때 추가적인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주가 이번 주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현재의 가격대는 약간의 좀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일단 45,000원에서 44,500원을 하향 이탈시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와줄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44,500원을 하단부로 가이드를 잡아놓고 그렇게 하향 이탈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구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충분히 무방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황금 ST입니다. 일단 동사는 스테인리스 특수광 전문업체인데요. 일단 동사의 주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니켈 가격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니켈 수출국들의 공급 축소로 인해서 니켈 가격은 향후 몇 년간 꾸준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외연이 좀 성장해 나가고 추가적인 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올해 뭐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장기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하지만 좀 장기 추세는 가파른 좀 상승 각도로 인해서 피로감이 조금 쌓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생겼는데,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이시라면은 뭐 현 가격대 부분에서 조금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아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일단 동사는 뭐 아디다스 2위권의 옷임 업체로, 최근 신흥시장에서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최고 수혜주로 뭐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기에 좀 따라가주지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대열사인 화성인도의 뭐 내부자 거래 관련 이슈라든가 아니면 2분기에 조금 저조한 실적 발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은 제대로 좀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 부분은 뭐 3분기부터는 다시 정상 속도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이제 16,000원 전후에서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를 뭐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은 약간 좀 수정을 뭐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좀 기간 조정을 뭐 거쳐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잘하면 2차 상승이 또 큰 폭의 2차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16,000원 자리에서 좀 지켜보시다가 약간의 뭐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은 추세를 확인해 보고 2차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기업 고유의 자산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싼 가격대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제지, 한국패키지, 대양전기, 그리고 해성GS, 특히 최근에 해성GS의 주가가 실적 호조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4개의 상장 계열사로 이어지는 그룹의 지주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완공 예정인 신촉호텔의 임대수익도 상당히 지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근에 대주주의 빌딩 상속 이슈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서서히 상승 방향 쪽으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내재 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 된 가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 심하다 이제 참아도 되는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 전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2,400원 전후에서 분할로 접근해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은 개인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내년 한 8월이나 7월쯤에 예정된 신촉호텔의 임대 수익 발생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해성산업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86번님께서 이수페타시스 4,920원에 매수했는데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지문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고, 그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해서 역시 지금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일봉 차트상 잘 보시면 한 5,100원 정도가 지난 1월과 4월 정도 고점 이뤘던 자리였었고, 차트상 지금 잘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 그 전고점을 좀 뚫고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드는 구간이 잇따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잡는 것보다는 지금 추세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금 더 길게 기간적으로 가져가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좀 기술적 분석 목표 주가 잡았을 때는 전고점 역시 라인이라 할 수 있는 한 5,500원 이상까지에서는 역시 좀 끌고 가도 사실은 지금 추세상으로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다라 보고 더 가는 어떤 분위기다, 그런 의미에서 한 5,5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두시고 좀 더 끌고 가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5,500원까지 긍정적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한 종목만 좀 짧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9175번님께서 LG전자 73,000원에 샀어요.
계속 들고 갈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좋거든요. 한 만 원 정도 주당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이영환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뭐 자동차 부품에서 인수 이슈로 인해서 일단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쪽에서 워낙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시장에 좀 주도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반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주식이다. 조정시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하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기간의 매수세 아마 이제 기간이 이 종목의 시세를 앞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아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는데 기간의 매도세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정시마다 비중 확대를 해 나가면서 뭐 긴 틈을 좀 끌고 나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3시 26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마감 시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 2357포인트대입니다. 2360선이 다시금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낙폭을 좀 줄여나가다가 다시금 낙폭을 또 장 후반에 키워나가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주 흐름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장 초반에 2370포인트 그리고 한 10시경에 무너졌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쭉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합권에서 5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한 2357포인트 때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힘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2360선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급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443억 원 여전히 소폭이지만 사고 있고요. 개인도 1214억 원 삽니다. 그런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장 후반에 많이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2027억 원이나 기관이 매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가 895억 원 팔고요. 연기금도 235억 원 팝니다. 투신만이 26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오늘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정리가 수급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주체까지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포스코까지 전 종목 상승 흐름 1위부터 5위까지 빨간불 모두 보입니다. 일단 상승폭이 큰 종목은 현대차 한 종목에 불과합니다. 3,000원 상승하면서 반등이 좀 나옵니다. 14만 3,5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0%대지만 소폭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약보합이고요. LG화학부터 신한지주까지 보합 혹은 강보합이고요. 한국전력은 나머지는 지금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LG화학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죠. 1.45% 조정받고 네이버 지금 계속해서 하락입니다. 75만원대까지 무너졌고요. 삼성물산 보합, 신한지주도 0.77%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는 662포인트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0.65% 상승으로 지금 상승폭이 4포인트가 넘게 꽤 큰 폭의 상승을 코스닥은 오늘 지수 대비해서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일주 흐름들 코스닥도 체크를 해볼 텐데 오히려 이제 쭉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들, 거래소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주체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264억 원 사고요. 기관과 개인은 모두 매도합니다. 개인은 51억 원, 기관은 117억 원 순 매도하고요. 기관 가운데선 투신만이 사면서 투신은 양시장 모두 소폭 매수하고 있다 체크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입니다. 메디톡스, CJ&M, 휴젤 모두 하락하는데 보톡스 관련주들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CJ&M도 오늘 75,600원, 400원 정도 하락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엔 8만원 지지는 확실하게 합니다. 바이로메도 오늘도 상승하면서 126,600원대 코미팜 약보합이고요. 포스코 캠텍 전일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전기차 이슈로 오늘도 상승합니다. SK머티리얼즈 1,000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9월 1일, 9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시황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현상은 사실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자주 봤었는데 그때와는 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잘 갈 때 코스닥은 잘 못 가고 못 가는 이런 디커플링이 좀 나타났었는데 하반기 들어 특히 8월 들어서 시장이 어떤 정도의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시장이 계속적으로 약세로 가온 상황에서 코스닥은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한 이유들 중에 하나를 좀 이유를 좀 들어보자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코스피 쪽 대형주 쪽은 상반기에 아무래도 투자했던 외국인이나 큰손들 기관에서는 이익을 좀 많이 냈었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다소 좀 실적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들이 나왔던 어떤 대기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조금 있었지만 좀 싸게 거래되었던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약세로 가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쭉 시황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60선을 하회했다고 하는데 2357.6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상승 흐름 이어갔네요. 661.99포인트의 0.63%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2원 80전에 5원 하락하면서 원화는 강세를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9월 1일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하고 계신 주식텀텀 이재모 팀장이 동우나나텍 무려 40.9%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5월 16일 하율에 매수했는데 편입가가 10,400원이었고요. 현재 14,000원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리시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이 휴원수 종목이 37.8%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시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의 녹십자셀은 27.9% 지금 상승하면서 편입가 3만 100원이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같은 장기환 부장의 종목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휴원수 글로벌 23.8% 상승입니다. 다음은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홈센터 홀딩스인데 5월 15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18.6%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메르츠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종목 또 있네요. 인바디 12% 상승하고요.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인포뱅크 6% 상승합니다. 메르츠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코아스템 종목 이번 주에 매수하라라고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한 주에 5.1%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 부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목 오늘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종목씩 좀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네, 먼저 그 휴원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원스는 그 휴원스하고 이제 휴원스 글로벌에서 인적 분할됐는데 휴원스 글로벌이 이제 지주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식에 이제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이제 메디톡스하고 휴젤이 보톡스와 필러의 성장세와 맞물려서 아주 큰 폭의 성장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는 그 휴톡스라는 그 새로운 보톡스를 여기도 이제 개발을 했죠. 현재 이제 필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먼저 메디톡스나 휴젤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의 효과를 선행 효과에 따라서 학습 효과를 받고 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이런 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아직은 그 생산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휴톡스가 이제 내년 이후에 한 1000억 정도의 해외 뭐 수출을 하는 MOU를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지수가 이제 조정받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장세를 연출하면서
상대로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바이오 종목이 그 장세를 메꿔갈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로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최근의 장세 특색이고, 그런 장세 특색에 맞게끔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 종목은 녹십자 셀입니다. 우리가 그 세포 치료제 하면은 저 몇 개가 있었죠.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세포 치료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포를 그 배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그 항암 면역 치료 세포 치료제, 그 이문셀 LC를 최근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문셀 LC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환자의 혈액을 채취를 해갖고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재차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한 많게는 5에서 10여 차례까지 이렇게 투여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2년 전부터 이런 그 치료의 이문셀 LC가 그 세포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100억을 넘게 돌파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었고, 최근 들어서 이런 치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양상에 따라서 최근에 급격한 그 매출로 다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에 그 주가도 거기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지금 현재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상승의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상승 자체가 단기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이제 6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딱 큰 흐름을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의료 장비 중에서 이제 인바디를 보겠는데요. 인바디는 우리가 의료 장비에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2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자체의 시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뭐 흐름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의 매매 흐름 전반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급등의 연출보다는 2016년도에 이제 5만 9천 원까지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한 4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보시면서 그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 코아스텔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그 투자자들께서도 이제 서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코아스텔이 바로 그 성체 줄기세포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규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그리고 치료하는데 일정 정도 규제가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매수금에서 뭐 규제 풀렸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풀린 그 규제로 인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의 그 주가로서는 이제 오늘 처음 시작했지만 꾸준하게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코아스텐까지 한번 보시면서 추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IT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자동차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한 달은 바이오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투자자들께서는 한 번 더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재모 팀장께도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동은 아나텍이 이달 들어서 엄청 잘 달렸습니다. 8월 달에. 네. 예, 이거 어떻게 운영할까요, 앞으로? 그, 일단, 동은 아나텍이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8월에 좀 굉장히 좋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하반기에 이제 출시할 각사의 어떤 플래그십 모델들, 스마트폰 모델들이 출시가 되는데, 듀얼 카메라 모멘텀을 좀 분명히 받고 있고, 향후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동은 아나텍 뿐만 아니고 카메라 모듈 쪽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사실 매우 좋았었고, 동은 아나텍이 좀 대장주 좀 떠오르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번엔 출시하는 그 스마트폰 모델의 부품을 잘 보시면 AF나 뭐 OIS가 탑재가 됐다 이런 어떤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기능적으로 향후 이런 부품들이 채택될 스마트폰이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고 중저가 라인업까지 다 될 수 있으면 결국 근본적으로 이 AF나 OIS 같은 고급 어떤 부품 소재들이
향후에는 더 많이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대감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고, 돈 아나텍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실적으로 좀 증명을 사실은 해 주어야만 비로소 이제 주가와 실적이 같이 가는 분위기 나타날 것인데, 사실 최근에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그 수급에 의해서 거래량에 의해서 많이 좀 몰린 부분들이 좀 있고, 아무래도 3분기에 좋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좀 아무래도 약세로 돌아설 여지도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 지금 뭐 주가 자체가 일단 흐름을 좀 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의 뒷받침, 기대감에 의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소 좀 밀리는 구간들이 올 텐데, 아마 그 밀리는 구간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사실 더 잘 살리시면은 근본적으로 동원 아나텍의 주가는 우상향이라는 패턴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조정 구간의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사실은 향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원 아나텍 조정이 조금 온다면 조금 더 담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 수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하도록 하죠.
다음 주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할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모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저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시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일단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는데 시장에서는 코스피에 대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둔화 뭐 상반기 대비 하반기와 사실은 조금 더 기대치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아무래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코스피가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 대비 코스닥은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이 많이 조금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의 지금 수급이 늘어나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증가하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음 주뿐만 아니고 9월 또 길게는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이런 분위기를 좀 가는 어떤 장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좀 9월장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들을 조금 더 수급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좀 보면서 접근을 해보면은 사실은 괜찮은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볼만한 종목들 좀 짚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 이제 비트컴퓨터 종목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사실 그 의료 정보 그 솔루션을 많이 공급하는 업체로 대부분 시장에서는 알고 계시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바로 유 헬스케어 사업이라 해서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특히 2분기 실적이 이상할 만큼 적자를 냈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기존에 아무래도 의료정보 서비스를 병원에 공급하던 것을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수익 모델을 좀 바꾸면서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비용이 좀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매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 2분기에 좀 적자를 냈었던 부분이 있었고 7월 출시한 이른바 이제 클레머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좀 하면서 향후에는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갈 여지가 높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좀 드시고 계세요.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이렇게 목에 가래가 끼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물 많이 드시고요. 수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 좀 더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편안하게 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만 짧게 더 가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디알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알텍은 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상 일봉 차트 잘 보시면 1800원 이하가 바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를 제가 한 2만원 제시, 2200원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스권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고 디알텍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기대감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1800원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추세적으로 2200원 제가 박스권 매매를 하진 않지만 2200원 짧게 잡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디알텍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실적 추정이 지금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잘 나올 것인데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기대감의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PER 계산, PBR 계산하기 좀 어렵고 미래 가치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굉장히 주가가 바닥이고 향후 우상향으로 장기적으로 오래갈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서 디알텍을 역시 지금 쌀 때 매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알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